모하비나 사고 싶거든요. 근데 비싸. 이게 모하비보다는 나는 또 베라크루즈 쪽이 더 끌리는 거 있잖아요. 히치 캐리어가 안 되지. 히치 캐리어를, 근데 뒤에 추레라보다는 확실히 히치 캐리어가 편하기는 편해요. 근데 리터급 바이크 히치 캐리어에 싣고 다니는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 제이송님. 모하비 ZF는 그 ZF 프리미엄부터 있는 겁니다. 가격 방어가 아니고. ZF 초기형 ZF 미션 들어간 차들은 ZF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고요. i30, 그러니까 요 추레라 있죠. 요거를 i30에다가 끌고 다녔었던 적이 있어요. i30.6 디젤에다가 충분히 끌고도 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히치 캐리어에 실리는 수직 하중이 조금 오바되다 보니까 모노코크 차대잖아요. 차대가 못 버티더라고. 차대가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거 i30 1.6 디젤 끌고 다닐 때 썼던 그 추레라인데, 그거를 이제 차는 팔고 소렌토로 바꾸면서 그 추레라는 그대로 쓰고 이랬는데, 소렌토도 봐요. 뒤에가 꺼지거든요? 근데 i30는 뒤에 슈트하고 장비 실죠? 그러면 뒤에 손가락이 안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막 차가 주저앉았는데, 이게 신난다고 막 악셀, 그냥 풀악셀로 지지면서 다녔거든. 뒤에 리아카 달고 막 덜렁덜렁덜렁 거리면서 차. 그래 놓으니까 애가 나중 되니까 차대가 좀 많이 허벌창이 됐어, 차대가. i30 좋죠. 저 i30도 좋아합니다. i30 디젤. 에이, 용따블로 무슨 후륜 타야죠, 후륜. 다른 필요 없습니다. 유해미디는 뭐. 예. 소렌토도 프렘바디죠. 근데 문제는 초기 소렌토들은 지금 저 매연 때문에 매연 그 운행 제한 대상에 들어가요. 얘네들은 지금 DPF가 없기 때문에. 친구 아버님이 세레스 지금 현역으로 운영 중이십니다. 세레스를. 하늘색 세레스. 야, 딱 이거 850만 원 좋네. 보자, 제일 싼 거. 우와! 아, 인천이네. 이건 거르자. 요 정도는 봐도 되겠지. 570만 원? 아니, 거기서 왜 씨발유가 나옵니까, 제이송님.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 슈퍼렉스턴이요, 슈퍼렉스턴. 슈퍼렉스턴, 노블레스. 슈퍼렉스턴이지, 그래 치면은. 아, 근데, 슈퍼렉스턴, 아니, 쌍차는 부속값 너무 비싼데. 아, 근데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현대차에서 내놓은 S 엔진 있죠? 지금 이게 S1, S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엔진은 S3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S 엔진이 현대에서 이게 그 VM 모토리에서 사딱 하기는 하는데 이 엔진 자체가 상용엔 와, 씨, 조졌다. 이거 가죽 시트 아니고 이거 직물 시트였나? 개깡통이네, 그럼 뭐. S 엔진이 그 상용 엔진으로 나온 엔진이에요. 산업용으로도 쓰고 어디에 쓰려고 만든 엔진이냐면은 배, 선박에 사용하려고 현대 마린인가 어디 쪽에 그쪽에서도 엔진을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엔진을 베라크루즈하고 모하비에다가 넣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엔진 내구성 신뢰도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관리만 꾸준히 해놓으면은 3, 40만 키로 돼도 크게 문제가 될 상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터보 차저가 좀 많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인젝터하고 얘네들 관리 상태가 좀안 좋은 경우에 이제 좀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문소 320차 기똥차면 뭐하노? 그럴 것 같으면은 나 모하비 바로 뭐고? 그래. 모하비는 바로 8기통이지, 그냥. 여기 있네. 8기통 4600cc. 난 캤잖아요. 차 8기통 좋아한다고. 살것 같으면은, 휘발유 살것 같으면은, V8, 응? 이거지, 이거. 와,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깡통 아니에요. 이차 출고값 5천만 원대 했던 차예요. 그 모하비 디젤보다 옵션 더 좋습니다. 뒷좌석에도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차도. 자, 일단은 전자 시트에다가 뭐 스마트킨 기본이고 통풍 열선 시트, 그죠? 메모리 시트에다가 뒷좌석이 이것도 전동 텔레스코픽 들어가 있죠? 옵션이 작살납니다. 좋아요. 뒷좌석이 저거 들어가 있어요. 이거 뒷좌석 저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봐봐. 뒷좌석에 봐봐요. 뒷좌석에 DVD 롬이랑 오토 에어컨 달려 있다니까요. 아, 윤채널님 합의 타셨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은 디젤보다는 옵션 좋습니다. 가솔린은 디젤보다 옵션 좋아요. 근데 뭐 캐도 전동 트렁크 따위는 없다는 거.